그래서 오늘 세 번의 박수를 통해서 오늘 축사를 다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들 느끼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 단체들마다 행사들 주의를 다 추스리고 있고요. 나라마저도 국제사업까지 연기된 이런 위중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중학교를 하나로 이루 중단할 수 없다. 또 교회 창립 30년 엄청난 이런 행사 아닙니까? 이럴 때 일꾼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라도 중요합니다. 일꾼이 있어야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때 여러 사람들, 단체들, 국가까지 긴장하면서 행사를 추진할 때 광명교회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현실한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축하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크게 박수로 영광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임직과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세상에 그런 직분, 직책들은요, 다 연관이 따라오고 사람이 그 길을 꽃길처럼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길, 주님이 주신 성직은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오늘 자문을 까오를 드렸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감추고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바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직의 길.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자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오신 그 정열과 헌신 참 자랑스럽고요. 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보니까 대단합니다. 특히 요즘에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또 요즘에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요. 남자들이 좀 고개가 숙여지는 이제는 여성 사유시대까지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보수적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여성들이 장로에 대해 선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명주한테는 앞서게 돼갖고 우리 민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체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남자인 장로님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 같아서 여자분이 남자분을 이렇게 세운 것습니다. 여하튼 대단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죽을 까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박수로 경과와 축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광명교황교회는 조남국 목사님이 개최를 해서 30년 동안 거의 다녀오셨는데 그들을 이제 우리 민정식 목사님이 바텀을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목회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 교체 때 소리가 나요. 그리고 교회가 출렁거리면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광명중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유하기 리더십 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한 교회 가운데 하나다. 또 제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 민목사님이 지금 바텀 터치단단에 연장으로 잘 하셨습니다. 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저하고 성주 수련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 민목사님이 진국이더라고요. 아주 성이 굵고요.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영성도 깊고 자, 그런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오늘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은요 목회자에게 날개를 달은 말입니다. 100만 얼굴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경사스러운 날 이제 우리 민목사님의 그야말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100만 얼굴을 얻었으니 우리 민목사님에게 축하드릴 수 있습니다.